종합편성 채널 TV 조선 미스터트롯 재진, 제닌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첫 음악방송 출연 소감과 팬들을 위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명웅은 5일 매니지먼트사 뉴에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날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 출연과 관련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대에 서게 돼 아직도 흥분과 설렘이 남아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명웅은 저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팬들의 응원 덕분에 음악 중심 무대까지 오르게 됐다면서 너무나 훌륭한 K-팝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그룹 엑소 수호, 강다니엘, 옹성우, 세정, 그룹 있지 등 인기 K-팝 아이돌들과 한 무대에 선 이명웅은 제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K-트로트, 트롯, 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K-트로트를 알릴 수 있도록 선배님, 미스터 트롯 동료들과 함께 노력할 테니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지난 4일 이명웅은 MBC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해 미스터 트롯 진 특전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를 펼쳤다. 이날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된 무대 클립은 70만 뷰에 달하며 이명웅의 엄청난 인기를 증명했다. 이날 음악중심에서 이명웅은 최근 발표한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된 무대 클립은 하루 만에 약 7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 1만 2천 개가 넘는 댓글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이명웅은 만약 제 무대 영상이 조회수 100만 뷰를 넘는다면 이제 나만 믿어요를 직캠 라이브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로 전해드리겠다. 응원 기대하겠다. 항상 감사하다며 100만 뷰 공약까지 제시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종합편성 채널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특전곡이다. 히트 작곡가 조영수와 히트 작사가 김이나가 사랑의 재개발 이후 이명웅을 위해 다시 뭉쳤다. 스탠다드 팝발라드와 트로트가 만나 완성된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발매 직후 트로트 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트로트 노래 실력과 훈훈한 비주얼로 화제가 되었네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 바램을 부르며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과 키, 결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훈훈한 기사 사진까지 보실까요? 먼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간단한 프로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이명웅, 1991년 6월 16일 생으로 만으로 실제 나이 28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경기 포천시이며 학력사항은 경북대학교입니다. 키 182cm, 몸무게 67kg이네요.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으로 데뷔 시기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미워요, 소나기이라고 하네요. 가족, 혈액형 정보는 없습니다. 이명웅 직업 트로트 가수로 원래는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발라드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천 한 가요제에서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트로트의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최우수상 수상도 했습니다. 이후 트로트 대회에서 1등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 꿈을 제대로 가졌습니다. 노래 앨범을 발매한 것은 이번인데 노래는 미워요 소나기, 멋이 중원디라고 하네요. 이명웅 트로트 가수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지금과 너무 똑같네요. 똑같은 이목구비로 성형수술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생긴 동안 얼굴과 탄탄한 몸매가 돋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훈훈한 일상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제대로 주목을 받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나오면서라고 하네요. 그 당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게스트로 나왔네요.
이명웅 트로트 가수는 결혼 안 한 미혼으로 지금 여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애설 기사가 난 적도 없네요. 그리고 이명웅은 트로트 장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이 서려 있다며 그런 게 어려움이 크다고 했네요. 유력한 우승 후보로 앞으로도 뛰어난 트로트 무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과거 데뷔 전 사진과 키, 결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장르의 경계가 없는 스타 작곡가 조영수, 미스터 트롯의 A급 마스터로 프로그램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사진는 장면성 기자. 대중예술은 언제 대박날까? 날씨처럼 주가처럼 예측이 불가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하다. 많은 사람이 찾는 것, 흔한 것, 내 이야기 같은 것. 지금 대세는 트로트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선 어린아이와 학부모가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합창하고 트로트 진선미, 젠샹 메이를 뽑는 대국민 투표에선 서버가 폭발할 정도로 문자가 몰린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35.7%대를 기록하며 트로트 열풍의 발화점이 됐다. 쇼의 플롯은 간단하다. 비녀 팔고 고구마 팔면서도 자기 노래만큼은 못 팔았던 방방곡곡의 트로트 명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펼치면 심사위원석들은 심혈을 기울여 옥석을 가려낸다. 해가 거듭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생존자들은 환골탈태하며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한다. 시청자는 참가자의 좌절과 승리에 분노하고 안도하며 한숨과 탄성을 오간다. 마침내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가수들은 과거의 서름을 딛고 빛나는 스타가 된다. 오디션은 점점 가수와 심사위원, 시청자가 함께 벌이는 뜨거운 삼각게임이 된다. 미스터 트롯에서는 경연 내내 당겨진 활시위 같은 몸으로 비옥한 목소리를 뽑아냈던 이명웅. 순무 같은 얼굴로 칼칼하게 꺾고 시원스레 내지른 이찬원, 빈틈없이 완벽에 가까운 곡 소화력을 보여준 영탁. 배틀의 무명짜듯 슬픔을 밀어내던 정동원을 보며 빠져들다가도 무대가 끝나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스터 섭이 조영수를 바라보았다. 이 노래는 왜 마음을 울리는지, 왜 어떤 목소리는 고음에도 평범해지는지, 저 가수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인지. 조영수의 쪽집게 해설에 맞춰 장면이 리플레이되면 그제서야 노래가 끝난 것 같은 포만감이 들곤 했다. 그 자신, 최선을 다해 경청했고 가창의 짜임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평했다. 조영수의 전문성은 이 치열한 쇼에서 가수들이 어디로 갈지를 제시하는 정확한 나침반이었다. 예능 방송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피드백에 목마른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는 전문가의 순수함이 온몸에 밑간처럼 되어 있었다. R&B부터 발라드까지, 컨츄리부터 트로트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가진 힘있는 작곡가임에도 그 태도의 우월감이나 위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 경연 우승자의 가장 큰 특전은 조영수의 곡을 받는 것이었다. 최근 젠위 왕관을 차지한 이명웅에게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선물한 조영수, 사진는 장면성 기자. 다정한 권위자 조영수에게 만남을 청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인 시대, 짜릿한 독설도 감언이설도 없는 그의 실용적인 화법은 시대가 원하는 진정성과 잘 맞았다. 그는 2003년에 작곡가로 데뷔했고, 10년간 국내에서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톱 작곡가로 꼽혔다. SG 워너비의 R&B부터 홍진영의 트로트까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고들며 17년간 660여 곡을 써냈다. 단정하게 깎은 버섯 머리에 동그란 안경테, 습자지처럼 희고 투명한 얼굴에는 겸손하고 예민한 심성이 물처럼 배어 나왔다. 인터뷰가 있기 하루 전날, 미스터 트롯의 진을 차지한 이명웅에게 줄 곡을 완성했다고 했다. 만족스러운 곡이 나왔습니까? 네, 영웅 씨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가 잘 되는 음역대의 멜로디를 분석해서 작업했죠. 김이나 작사가도 신이 나서 술술 노랫말을 썼대요. 어머니, 연인, 아내,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담백한 노래죠. 제목은 이제 나만 믿어요. 이야기하듯 노래하다 고음부에서 폭발하는 버라이어티한 곡입니다. 작곡가, 작사가가 가수에게 영감을 받았으니 곡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웃음. 지금 대중들은 트로트에 울고 웃고 환호합니다. BTS 위 아미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송가인에서 이명웅으로 이어지는 팬덤의 확장성이 대단해요. 혹시 예상했나요?